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또 인물의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인물을 좋아해요. 인물 사주라는 거. 네. 이번에도 미스터 트롯 출신입니다. 최근에 불후의 명곡 MC까지 되셨죠. 바로 이찬원 씨인데요. 이찬원 씨. 네. 네. 사주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씨.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하고 바름이 상신이다.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정성 가득하고 잘하려고 하고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 본인은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러나 밝게 웃는다. 그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다. 내 안에 내 속을 나도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든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 주변의 사람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너. 네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자,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주다. 네. 그러니 본인의 마음이 네. 어떤지도 모르고 항상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마 이창훈 씨는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노래를 하라 하는 가수 아니에요. 네. 본인은 나라의 녹을 먹어라. 펜대를 잡아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노래하면서 자기 위로를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런 말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 본인이 노래로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이가 크고 네네네. 그런 만큼 그만큼 그런 사람이 힘들겠죠. 네네네. 오랜 습이 되다 보니 네. 당연하다고 사는데 그게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 가게 되면 네. 팡 하고 터지는 형국이다. 아... 영탁 씨에 이어 찬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송구한데 찬원 씨는 이 신의 신줄이 자 빌고 빌어라는 것보다 신의 신줄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다. 딴 사람에게 배려하고 겪은 의는 본인의 갈등이 네. 인간의 바람이요 풍파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찬원 씨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랬을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나는 아이였던 적이 없다. 체구도 크지 않은 분이잖아요. 근데 아이였던 적이 없다. 항상 어른의 마음으로 살았다. 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찬원 씨가 마음 심성도 그렇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후의 명곡 MC도 하고 계속 조금 TV로 보기에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운기는 혹시 좀 언제까지 갈까요? 20대 후반? 네. 30대 초반까지는 네. 그래도 그냥 작은 굴곡을 탄다. 어린 시절에 이미 겪을 거 많이 겪었다 맞아요. 본인도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내색을 했다. 그 속을 아는 사람도 주변에 조금 있다. 네네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이 겪고 있고 본인 안에 환란? 네. 그런 바람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낼 수가 없다. 겪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쭉. 지금처럼 네.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한데 32, 두세 살. 네. 늦으면 세네 살. 그냥 두 살부터는 네. 그런 운기에 접어든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운기라면 네.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 운기. 또 떨어진다는 건가요, 선생님? 운기가? 인기가 떨어지고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것보다 자 신의 신줄에 신줄이 너무 네네. 센 사람이니 네네네. 많은 일을 겪게 된다. 아. 많은 일을 겪게 된다. 감히 이 자리에서 뭐 네네. 제가 남의 삶에 대해서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자 만인이 사랑하는 이찬원 씨인데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고 네네네.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네. 그 바람을 네. 잘 잠재워야지 네. 또 이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했어요. 자, 이찬원 씨가 굉장히 큰 파동을 겪으라는 사람인데 네.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사람의 네. 발음, 강직함, 네, 네, 네. 정성 있는 마음, 네. 정도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네. 그 사람을 큰 바람에서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작은 체구의 이찬원 씨, 네. 큰 사람입니다. 아... 많은 분들에게 네. 지금처럼 계속 사랑받고 네. 영원히 네. 가수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